다시 대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박의 허상을 쫓다 보니 계속해서 대선 테마주에 손을 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대선 테마주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시기가 대선 테마주가 상당히 변동폭이 컸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16개의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를 선정을 해서 이 주가가 얼마나 흘러내렸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계좌들은 손실을 얼마나 받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확인을 해보면 사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수 자체가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국정 자체가 안 좋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런 지수 하락보다도 대선 테마주는 최소 6.5%에서 최대 44.6%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가가 이렇게 한드락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대선 테마주에 손을 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만 잡았더라면 혹은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만 잡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대박을 노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항상 대선 테마주에 잡는 그런 시점은 이런 시점이나 하락하는 이런 시점이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대선 테마주에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 72.6%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넣었던 사람들은 92% 넘는 손실 확률을 기록했죠. 큰 돈을 넣었던 사람들 90% 넘게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선 테마주에 들어가자 73%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65% 정도인데요. 정치 테마주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97%로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3%밖에 되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손실이 발생했던 계좌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99.6%입니다. 모두 다 개인 투자자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고 계좌당 평균 손실 금액이 191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치 테마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전망할 수도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멀쩡한 기업, 제대로 된 기업조차도 대선 테마주로 묶이게 된다면 기업 평가 자체를 잘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기업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분명 펀더멘털도 좋고 기업의 성장성도 좋은데 이 기업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대선 테마주였다면 분명히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대선 테마주에 들어갔을 때 실패할 확률 73%, 그리고 실패한 사람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 99.6%. 이런 대선 테마주에 여러분 그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시장을 잇는 남자였습니다.